주 넘쳐 흐르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축복을 막가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에게는 매우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은 내가 정말 이게 잘 믿는 길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야 라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회, 전통적인 유대교회에서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곤란해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신문하고 취조해서 죽음의 자리에 넘기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 뼈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바울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교회 다닌 사람들을 좋지 않게 말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방을 했던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물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는 믿음에 대한 활용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세상의 것과 연관시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잘못되면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쉴 새 없이 고난과 그리고 악한 사단의 시험이 요동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사단의 시험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16절을 보면 그 바로 앞쪽에 1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를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강건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에소안드로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존재로서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고 신학적으로는 이 말을 이마고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복을 그리워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내적인 존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16절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 일을 할 때마다 아 현실이 안 맞아.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게 어려워. 이게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주일에 3부 예배 때 이 자리에 오셨던 이 부부가 계십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시고 식사 후에 저하고 몇 마디 나누시고 기쁨으로 가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두어 분에게는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모교인 세문안 교회 때 청년 시절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부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촌동에 있는 어떤 교회로 가셨습니다. 가신 뒤에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교회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하셨던 저는 그때 당시에 몇 번 말씀을 들었지만 이번에 다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지금 다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아 분명히 모습이 비슷한데 노인이 되어 계신데 맞나? 예배 시간에 내려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근데 이분은 나중에 그 말씀으로 감동하고 계셔요. 내가 청년 시절 이렇게 지도했던 그 청년이 내가 부목사로 이때 지도했던 청년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렇죠?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분이 부임하셨던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익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더 좋은 교회, 큰 교회죠. 더 좋은 교회란 그렇습니다. 물량적으로 큰 교회를 얘기해요. 갈 수 있는데 왜 거길 갔느냐. 이 장로님 한 분이 계속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고 예배 때마다 오셔가지고 결국은 그쪽 교회로 가시게 된 것이죠. 가난한 서민들이죠. 가난한 서민들이 살 곳이 없어서 이 선로, 철로죠. 철로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여서 살았던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사실 큰 꿈을 가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누어주고 베푼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부분인 17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는, 뿌리는 두 가지 사명을 가지게 되죠. 하나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림으로써 눈이 오거나 또는 비바람이 치거나 흔들려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해 주는 역할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땅 속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튼튼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전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단단히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해요. 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나한테 믿음 생활하기에 괜찮은 교회인가? 아니, 이 교회에서 살다 보면 내가 시험 들 때가 있어. 어쩌면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다가는 난 믿음을 잃을지도 몰라.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제가요? 절대 아니에요. 원수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을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교회를 대신할 곳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활하면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모의를 할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일에 말려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오지 마,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알고 계시고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무너진 것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병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18절에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요, 거룩한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또는 생명의 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과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식이 뭘까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다음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 거기에 19절은 이 부분을 연결시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2017년대를 살고 있죠. 2017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0월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11월, 12월 두 달을 남겨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2000년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냐 하면 창세 전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만들어진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 나라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러란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오전 내용과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큰 넓으심, 그 무한한 길이, 그리고 그 무한한 높이, 그 무한한 깊이, 이것을 바울은 하나하나 나누어서 이렇게 문학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면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것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깨달음과 좀 다르죠. 생각은 글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깨달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엄청난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몰랐지?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트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끝날 무렵에 드릴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되어진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나의 유한함, 아니 이 땅에
모든 것이 점점 고갈되고 있고 모자라고 있어요. 그 모자람을 보면서 아 지금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 할 수 있어. 여기를 넘어갈 수 없어. 현실을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1차원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전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요. 우리는 제한적인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문제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다른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제가 점심을 같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해리먼의 우리 원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까?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조금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으실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 중반이 지나갔는데 우연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지금 굉장히 좋은 집을 살고 있는 그분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아기를 안고 교회 나와서 뭐 나올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기들을 데리고 다음 주일에 다 나오십시오. 뭐 밤에 기도회 때 다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오는 분도 있겠지만 바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오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따뜻한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임하게 되고 마음의 감동이. 근데 그때부터 뭔가 변했다는. 돈이 막 쓸 곳이 많아지고 빠져나가던 곳이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거꾸로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 집도 사게 되고 빚진 것도 갚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더니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굉장히 놀라운 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고 있다고. 본인이 핸드폰에 이렇게 쭉 적어놓는 내용들을 저한테 잠깐 보여줬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했던 그 아닌 엉뚱한 사람을 어디선가 만나게 됐대요. 또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우연히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날 때도 있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왠지 좀 오싹해지는 기분이 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대에서 쌓아놓은 기도로 쌓아놓은 것이 아마 원장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 그래서 언젠가는 책으로 좀 출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우고 귀가 가려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 현장을 보지 못하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이루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짐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못한 아니 부수적인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는가.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부족한 현상 여러분 점점 부족이 심해져서 심지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물을 어떻게 썼어요? 물 쓰듯이 썼어요. 근데 이제는 물 쓰듯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 써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물 쓰듯 했어.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있으면 이게 뭔 얘기지? 비가 오지 않잖아요. 몇 달씩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에게 고급 우리 재료가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공급은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제한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다 보면 뭐야 이거 나만 일하잖아 뭐 이것도 했더니 저것도 하라 그러고 나만 혹사되고 있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교회 나오다가 혼자서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뒤에 이제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잘 나가던 교회도 안 갔어요. 세문안 교회죠. 제가 큰 교회 안 갔어요. 안 가고 동네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누량진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림인식 목사님이죠. 이분이 설교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또 깨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떠나서 직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하는 게 막 제가 그때 기억에 한 서너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됐었어요. 악보 정리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그 이게 악보장 청소 부서지면 또 그거 수리해 오는 거 별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먼지가 이렇게 막 덮이고 막 부서지는 그 악보들도 정리하고 그랬던 시절에 마음의 시험이 많이 들었죠. 누군가 저한테 뭐 수고한다 이런 인사도 하지만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악보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악보를 찬양대마다 연습하고 난 제자리에 갖다 놓지도 않고 찢어지고 망가져요. 이게 출판사가 그때 드물었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를 복사해서 끼우거나 뭐 이렇게 잘 돼. 근데 나중에 그거를 제가 맡아서 정리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돼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왜 나만 그걸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래요. 왜 나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딴 사람은 안 하고 왜 나만 했다고 또 나한테 왜 안 했다고 또 뭐라고? 뭐 그분이 나한테 야단을 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뭐 그 비슷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너무나도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죠.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글 속에서 당신이 주시려는 것을 주시려는 때에 주시려는 만큼 주소서. 너무 많이 줘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당신이 예정하신 곳에 저를 놓으시고 그 뜻대로 써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이 주시려는 것을 주시려는 때에 주시려는 만큼 주소서. 당신이 예정하신 곳에 저를 놓으시고 그 뜻대로 써 주소서. 아멘. 여러분 또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한 분이 너무나 유명한 무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 주소서. 여기 있는 저 자신은 빈 그릇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역시 무디 목사님은 좀 우리가 우리 때 그랬어요. 무식하게 기도해. 좀 막 무대뽀로 기도한다 그러죠. 하나님 빈 그릇입니다. 저는 부어주십시오. 오늘 시간은 좀 갔지만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남동공단 기독경영인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우리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봤는데 자신이 본 분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는 뭐 그런 것도 엄청나게 하고 또 기업에서 남는 이익은 대부분 선교지 또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거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그리고 수정체에 삽입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국산화한 그런 회사라고 그래요. 직원이 거의 한 50여 명 가까이 있는데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분도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직원이죠. 회사 직원이에요. 회사 직원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만약에 그 직원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십일조 생활을 하면요. 그 십일조만큼 모아서 연봉에 반영해 준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교회 등록을 교회 안 다니더니가 교회 등록을 하면 승용차를 사주신대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할렐루야죠. 아 그런데요 이래도 교회를 안 나간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승용차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조건에도 교회를 안 나가요. 이분은 몽골에도 1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셨고요. 지금도 탄자니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 계속해서 7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버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이 한 교회에 또 맨 처음 봉헌 헌당 이렇게 갈 때 이분이 안 간대요. 일부러 자기 직원을 보내신대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내가 교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도 하신다 그래요. 저는 뭐 이 후분분도 그렇지만 정말 이분의 하는 일이 뭐냐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기 자신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우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니 뭐 나 혼자 밥 먹기도 힘든데, 밥 먹기도 힘들면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분, 무한하게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있는 대로, 억지로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대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세상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벌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그 결과로 그만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비전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귀한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모든 복을 받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삶을 주저하다가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